다 젖었네. 지금 위에 뭐 잠가놨죠? 급수 밸브 잠갔죠? 네, 올라가죠. 이리로 떨어지고 저쪽으로 떨어지고. 이쪽에는 온수가 없단 말이야. 뭐야? 뭐 줄줄 생다는 거 치고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? 아, 이쪽에서 새네? 겁나게 새는데? 야, 이거 수리하기 나쁜데. 사장님, 여기서 세는데. 아니, 지금 여기서 세요. 여기 T자, 여기. 아, 근데 저 옆에도 T자야. 야, 내가 그동안 여기 여러 집을 많이 해봤는데, 야, 여기가 제일 역대급으로 피곤한데요, 사모님? 근데 내가 최대한 많이 갈아드리려고. 응? 여긴 셀 곳이 너무 많아요. 아, 전체적으로 다. 사장님, 말씀하지 마세요. 내가 얘기할 테니까.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. 올해 내 20년 남았어. 많이 세요. 사모님네 뿐만 아니라 내가 최대한 많이 갈아드리려고 세. 다 빼냈어 내가. 야 이거 봐, 여기 T자가 두 개잖아. 응? 이거 봐, 세는 건 여기라고. 세는 건 여긴데 여기까지 내가 다 빼버렸어요. 나중에 또 내가 여기 고쳤는데 또 여기서 샌단 말이에요. 또 여기서 셀 수도 있고. 여기서만 한 대여섯 군데 셀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다 뽑아버린 거지. 아, 됐어요. 여기 다 꼈고,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서로 그 수전 T를 만들어줘야 돼요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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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여기라도 좀 가려드리고. 네, 그래서 아까 좀 남겨놓고 자른 거예요. 이걸 붙이기 위해서. 근데 이쪽은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아, 사모님 여기 쳐다볼 일도 없어요. 사모님 뭐 여기 맨날 여기 쳐다보실 거야? 아, 사모님 이런 거 사소한 거에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사모님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. 수옥시 갈아드렸지. 내가 이래서 수옥시 갖고 다니는 거야. 이게 서비스 품목이야. 이거 돈 받고 갈아드리는 것도 아니야. 때문에 상태가 안 좋더만 수옥시가. 우리 이사장은 오늘 또 허탕 쳤다는데요? 그렇게 운이 없냐. 나랑 오늘 여기 하자고 그랬는데 그 땡큐 문사장이 도와준다고 일거리를 하나 줬는데 갔더니 메인에서 새는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.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든 검사비든 뭐든 해서 3,40만 원이라도 받고 나왔을 텐데 얘는 한 푼도 못 받고 나왔어요. 또 그러니까 날 따라왔어야 되는 건데.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. 이거 처음에 있던 그대로 벽 쪽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. 그럼 싱크대 드러내야 돼요. 네? 싱크대 없으면 내가 해드릴게요. 내가 싱크대 안 드러내고 최대한 많이 갈아드렸는데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 아까 여기서만 고쳤죠. 내가 여기 최대한 길게 갈아드렸는데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섭섭하죠. 네? 아니 나는 거기다 저리. 사모님 내가 고친 건 왜 이 그 좀 좋은 파이브를 안 하고. 아니 이게 좋은 거예요. 이거 한 봐요. 이거 지금 요, 아니 사모님 사진 좀 한번 내가. 응? 아니 사모님 가만히 있어봐. 내가 성공하고도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. 아니 빨리 고쳐줬다고 깎였지. 여기도 셀 것 같고 저기도 셀 것 같고 해서 그냥 길게 쫙 갈아줬는데 그래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하니까 야속하지. 그냥 딱 세는 데만 고쳐줄 걸. 그러면 뭐 나머지에서 한 또 셀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럼 나중에 또 가서 벌어먹으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 나한테 그러니까 아 갑자기 막 손맛이 스트레스가 확 땡기는 거야. 딱 거기 세는 데만 딱 고쳐줬으면 오히려 내가 그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. 사람들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이상 굉장한 얘기를 하면 그게 세상 살이에요. 그게 숙제야. 우리가 풀어나갈 숙제들이 그런 것들이. 그러면 그러니까. 다 해먹지. 그런 그러니까. 걸 잘 이렇게 아니 할 수 있지. 아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뭘 이렇게 모양에 모양을 너무 따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 막고 감추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냥 깔끔한 거. 응? 근데 깔끔 떠는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다니까. 저 아토피 걸리고. 아니 진짜예요. 오만 깔끔은 다 떨고 꼭꼭 감출수록 나중에 고치기가 어렵고 원인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인테리어 하면서 막 여기 감춰놓고 여기 확실하게 안 죽이고 응? 여기 있는 거 절로 옮기고.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. 이제 집주인이 바뀌잖아요. 그러면
새로 온 사람은 그 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. 그거 저 북그룹대인가 갔다 온데 그 낮에 네. 더 잘라가지고 또 벽속에다 해놓은데 거기는 어디 모른단 말이에요. 이게 이력이 남아있질 않는다고요. 그러니까 찾기도 힘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녀가도 뭐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. 이게 감춰놓는 게 결코 좋지 않거든요. 근데 앞으로는 딱 세는 자리 딱 그 자리만 딱 거기만 고칠 거예요.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. 아니, 나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. 그게 무지한 탓이라고 난 생각을 하긴 해요. 아는데 설알아서 그래. 설알아서 그렇지. 정확하게 전문 지식으로 내가 무지해서 그랬는데. 아니 내가 깎는 것까지는 내가 그래도 봐줄 만한데 그렇지. 그걸 처음 그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짜증이 난 거 아니에요. 아니 내가 싱크대만 없으면 내가 해주지. 싱크대 다 드러내야 될 판인데 내가 그걸 안 드러내고 어떻게 꾸역꾸역 했는데 그거 쳐다볼 일도 없는 곳에 그 어? 그 사람이 뭐 맨날 집에 들어가면 내가 싱크대부터 봐야지 하면서 싱크대 문 열고 어? 저 배관 잘 있나 쳐다봐요? 아니잖아요. 얼마나 내가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. 그게 무지한 탓이긴 한데 그니까 일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그렇게 그 무지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, 사장님.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미아리아 점쟁이가 딱 어울려요. 응? 네. 자, 세는 곳은 여기였어요. 여기 T자. 제 경험상 이 아파트는 뭐 중간이고 어디고 여기 세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T자 또 있잖아요, 옆에. 내가 나중에 여기서 또 셀까봐 여기 끝까지 잘라가지고 여기를 다 갈아준 거란 말이에요. 내가 만약에 여기만 고치면 나중에 또 여기서 터지면 또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아주 피곤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최대한 길게 갈아준다고요 저는.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어요. 아니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주면 어떡하냐고 난리가 나서 다시 차를 돌려서 그 집에 다시 가서 내가 설명한 거예요. 근데 이 상원님이 내 설명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. 나한테 돈도 안 붙여주시더라고요. 20만 원이나 깎아놓고도 내가 깎였거든요. 빨리 고쳤더니 깎인 거예요. 또 더군다나 어이가 없게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어요.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. 소비자들하고 수없이 상담을 하고 뭐 가서 이거 얼마입니다. 이건 이러해서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라고 수없이 내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제가. 근데 제가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있잖아요 내가 설명하고 하거든요 분명히. 그래도 나중에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. 그럼 소비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뒤집을 때 하는 말.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그리고 또 하는 말은 또 뭐였더라? 뭐 있는데 한마디로 저런 거랑 똑같아요. 촉법소년. 왜 살인사건 일으켜도 법 적용을 안 받는 촉법소년들 있잖아요. 나 촉법인데 이런 것처럼 딱 그 말 한마디면은 거의 뭐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. 난 기술자가 아니다. 몰랐다. 근데 내가 다 미리 설명하거든요. 그리고 다 소용없어요. 시간이 지나고 나면. 후회가 되는 거예요. 아, 딱 세는 데만 고쳐줄걸. 거기. 그 T자 하나만. 여기 하나만 딱 고쳐줄걸. 뭐 나머지 여기서 터지든 말든 나중에 또 터지면 또 돈 벌 수 있잖아요. 좋잖아요. 응? 배려심을 발휘한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. 이 사원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. 배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죠. 전처럼 벽에 안 붙고. 근데 거기 싱크대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. 싱크대 다 드러내면 내가 뭐 그렇게 해주지. 그런 모양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절대. 물만 안 새고 물만 잘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누수 탐지는 고치기 전에는 갑이에요. 고치기 전에는 내가 갑.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물 새지 뭐 밑에 집에 물 떨어지지 물도 못 쓰지 그러다가 내가 이제 고치고 나면 을로 변하는 거예요. 이미 고쳤잖아요. 아직 돈도 못 받았어. 이제 제발 언제 주실 거예요. 이제 이래 내가 거꾸로 사정해야 되는 을 관계로 변한다고요. 고친 후에는 이제 소비자는 고쳤으니까 물 안 새잖아요. 걱정 없지 뭐. 이런 트집을 잡는 거죠. 응? 이런 말도 안 되는. 근데 오랜만에 내가 사모님한테 걸렸는데 나 사모님들 좋아하거든요. 근데 사모님 중에서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그래요.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. 그때도 드릴 테니까 알았어요. 알았고 네. 너무 세지 않아요. 휘둘리지 말고 제발 고쳐만 주세요 막 그러는데 오늘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 일도 잘 안 되고 있는 판인데 기껏 고쳤더니만. 근데 남자들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. 그것도 좀 나이 드신 분들. 왜냐면 인생 오래 살았거든. 영 더 피곤해.
내가 노가다를 했니? 건설회사를 다녔니? 건축회사를 다녔니? 건물 관리를 했니? 하면서 막 더 피곤해.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는 어설프게 알아서 피곤한 거고, 어설프게 그냥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피곤한 겁니다. 아예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. 어설프게 오늘 그 사모님은 너무 몰라서 문제인 거야. 이건 또 말이 안 통해. 뭐 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. 나 수도꼭지도 갈아줬어요 거기 서비스로.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가 됐든 나 저 그 자른 거 다시 가져가서 다시 이어주고 싶어요. 진짜 나 돈을 떠나서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. 그리고 난 다시는 이 집은 안 갈 거야 이제 앞으로. 이렇게 되면 난 절대 안 갑니다 이런 집은.